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종기씨 18기 안예담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워라벨, 자기발전 등 복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종기씨와 함께 스마트 일자리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일자리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뜻합니다. 청년들이 알지 못했던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들며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졌던 편견을 해소하며 이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종기 씨와 함께 스마트 일자리에 선정된 중소기업과 복지제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중기씨 18기 서포터즈 이다원입니다. 저는 눈에 띄는 스마트 일자리 중소기업 중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 광고 전문 기업으로 사람들이 좋은 회사, 건강하고 즐거운 회사라는 비전을 두는 마케팅 이즈인데요. 자율적인 분위기로 사내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고 장기 근속자에게 해외여행 경비 지원 및한달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복지를 갖춘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기업 주식회사 게임베리입니다. 평균 연령이 29세인 기업인데요. 이에 맞게 업무 시간, 음악 감상, 자율복장 등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2년 근속자에게 2주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시간은 금이다를 모토로 분 단위의 분차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주식회사 익스플즈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주 35시간 근무, 2년마다 해외 경비 250만 원 지원에 9일 리프레쉬 휴가를 지원하는 등의 복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의 10%를 PS로 지급하기도 하며 회사 성과를 직원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중기시 18기 서포터즈 조재성입니다. 저 역시 세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SW 개발 전문 기업 주식회사 셀메이트입니다. 매월 제비 뽑기를 통해 뜻밖의 휴가를 제공하기도 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업에서 있는 힘껏 힘써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 주식회사 인라이플입니다.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슈퍼 프라이데이, 2시간의 점심시간을 제공하는 더블 런치 타임, 좀더 자도 된대이 등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워라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전문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테라유텍을 선정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종합검진, 건강수당 등을 제공하며 직원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하위 취득자에게는 축하금도 제공하면서 직원의 발전을 독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들이 제공하는 우수한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근로하면서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서 더욱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종기 씨는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